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' vs. Spinel. 자, 요 스피넬 캐릭터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? 이게 스티븐 유니버스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, 이거 제가 만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얘 나왔던 노래가 좋아가지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. 또 스피넬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, 오늘은 세계를 멸망시키러 온 스피넬과의 랩 배틀입니다. 바로 한번 가보죠. 자, 전쟁이 이제 끝나가지고 마을에 이제 비치사이드 타운에 평화가 왔어요. 그래서 스티븐 유니버스, 그러니까 스티븐이 그 주인공이죠? 걔는 이제 떠나고 남친한테 대신 여기 지켜달라고 맡겨놨거든요. 아, 지금 아주 그냥 평화를 즐기고 있는 보프와 걸프거든요. 그런데 이 평화 못 참죠. Yo, what gives? You almost knocked the tits off my girl here. Babe, come on, girl. You know those ain't real. Hey, you. Oh no. 잠깐만, 너 스티븐 유니버스가 아니구만. 예. 너 파워퍼프 걸 아니냐? 파워퍼클, 파워퍼클 겁나 오랜만이네. 자. Beep boop bug sucker. I'm looking for Steven Universe. 나 지금 스티븐 유니버스 찾고 있어, 이 꼬맹이. If you tell me where he is. 그가 어딘지 알려주면 뭐. That's funny, but no. 재밌네. 근데 어림도 없지. 스티븐이 나한테 이 마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거든. Me and Universe are homies. If you think I'm spilling, 나랑 스티븐은 절친이라고. 그래? 그러면 이 행성 내가 파괴하는 수밖에. 이게 스피넬이 얘가 원래 착한 애거든요.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흑화해버렸어. 오케이 오케이, 좋은 생각이 났어. 네가 만약에 나한테서 랩 배틀 이기면은 내가 모든 걸 말해줄게.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오케이, 한번 가보자. 자, 요번 노래 Other Friends라는 곡인데, 이 노래가 진짜 좋았거든요. 예, 스피넬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. 요게 야, 이거를 푸나펑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만들었네요. 감성은 그대로 살아있어. 오야, 이거 막 화살표도 돌아가고. 아까도 말했듯이 저 스피니라는 애가 원래는 착한 애였는데 원래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. 무려 6000년 동안.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이 그 제 스피니의 주인 핑크의 아들인가?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와, 이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다 본 건 아니라서. 네, 짤막하게 편만 본 거라서. 어쨌든 이제 복수를 하려고 저 인젝터라는 거대한 드릴 있잖아요, 뒤에 있는 거. 저게 뭐 핑크 물질 가득 채워가지고 지구 이렇게 침공하러 온 겁니다. 자기 주인이 사랑했던 행성을 박살내려고 말이죠. 어이, 잠깐만 잠깐만, 나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. 자, 내가 이겼으니까 지금 당장 짐 싸가지고 지구 떠나라 이 멍청아. 근데 말이지, 사실 너 같은 파란 꼬맹이의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? 야! 우리 약속했잖아! 협상은 결렬이다. 너의 이 사랑스러운 지구는 이제 파괴될 것이야. 자! 파괴 시간이다! 가보자! 자,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야. 준비됐나, 친구들? 날려버렸어! 뭐야! 3, 2, 오, 자, 스피넬이 타고 온 인젝터라는 그 거대한 드릴 위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. 보스전이다.
모드는 진짜 고퀄이다. 그 원작 감성을 그대로 살린 거 아니에요? 연출도 좋고 애니메이션도 아예 컷신도 따로 만들어 넣었고. 오, 뭔가 바뀐 거 같다? 오, 헷갈려.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스피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. 그 스피넬 자체가 저 주인이 만든 장난감인데 주인이 자기 버리고 6000년 동안 방치를 해놨어. 나 같아도 흑화할 만하지. 오, 이제 최종 보스전 느낌 나거든요? 이야! 어, 계속 돌아가, 이거? 그리고 뭔가 화살표가 거꾸로 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헷갈린다 이게. 아, 그만 돌려. 템포 올려가나? 이거는 원래 있는 노래 아니겠죠? 오리지널 곡이겠지? 어! 날린다! 종말의 시작이다!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? 왜 내가 지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? 야, 스티븐 어디 갔어? 스티븐 지 혼자 꿀 빨러 갔네요 저거? 어, 어쨌든 뭐 나는 랩 할당량만 채우면 되지 뭐. 어? 스피넬 이긴 건가 이러면? 지구에 평화는 오는 건가? 오, 이렇게 엔딩이? 자, 그리고 히든 시크릿 송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자, 그럼 이제 화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랩 할당량도 채우고 지구도 지키고 일석이조. 레벨로 세계 평화를 지켜냈다. 그렇지. 마지막에는 파티를 한번 즐겨보자고요. 간다! 뭐 정확하게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이 직접 스티븐 유니버스 더 무비 그 극장판 있을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여튼 스피넬 굉장히 불쌍한 아이더라고요. 예, 내용이 좀 슬펐습니다. 진짜 6000년 동안 주인한테 버림받으면은 못 참지. 어떻게 참어. 1년 버티기도 힘들 텐데. 어쨌든 여기서 신나게 또 파티 즐기면서 스피넬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스피넬 행복하렴.